이번 순서는 뷰티 트렌드와 딱 맞는 스타의 이템을 찾아 리뷰하는 하뷰다 시간입니다. 오! 근데 하뷰다가 뭐예요? 예린 씨, 아직도 모르겠어요? 하늘 아래 같은 뷰티템은 없다. 우리가 아직 만나지 못한 뷰티템들이 얼마나 많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뷰다를 통해서 저희가 눈여겨봤던 꿀템들을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뷰티템을 준비하셨는지 너무 기대되는데 언니들이 준비한 이템 얼른 보여주세요. 네,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합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셀프 케어를 할 수 있는 네. 뷰티템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아니, 뭐가 이렇게 많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케어하려면 이 정도는 있어야죠. 뭐가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두피와 머릿결을 케어할 헤어 제품과 바디 케어 제품들인데요. 요즘 제 두피를 위해서 자주 쓰고 있는 요거는 두피 에센스고요. 그리고 두피 에센스랑 같은 시리즈로 나온 요거는 탈모 샴푸와 브러쉬입니다. 우와. 네, 이 샴푸도 제가 쓰고 있는데 이 샴푸도 좋지만 이 두피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렇게 짜가지고 사용하는데 되게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날씨가 더워지면은 두피에 열이 많아져가지고 두피 자체가 많이 약해지잖아요. 맞아요. 날씨가 더워질수록 두피 관리 진짜 필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같은 블루밍 시리즈로 나온 요 바디 워시 요걸로 바디 스킨케어까지 함께하고 있는데요. 바디워시는 여드름 완화에도 좋은 기능성 화장품인데 이게 향도 달콤하면서 시원한 향이라서 특히 여름에 쓰기 좋은 것 같더라고요. 여름엔 역시 산뜻하게 달콤하고 시원한 향이 좋죠. 그리고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구강 케어인데요. 준비한 게 있습니다. 따라랑. 네, 이거는 잇몸 건강을 위해서 쓰고 있는 민트향이 나는 잇몸 치약이고요. 이거는 하얀 치아를 만들기 위해 쓰고 있는 미백 치약입니다. 네, 향도 효과도 달라서 번갈아가면서 사용했어요. 요 칫솔이랑 요 혀 클리너는 헤드만 교체해서 이도 닦을 수가 있고 혀 클리너로도 사용할 수 있는 체인지 마우스 브러쉬입니다. 와, 근데 진짜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다 케어할 수 있겠네요. 제가 요즘 정말 잘 쓰고 있는 제품이라서 한 개만 들고 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언니의 강추템은 뭔가요? 이 두피 에센스와 체인지 마우스 브러쉬입니다. 요즘 두피 에센스 진짜 많이 쓰더라고요. 저도 정말 궁금했어요. 네, 헤어스타일링 하고 난 다음에 매일 이 두피 에센스로 관리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사용해보시면 왜 쓰는지 아실 거예요. 그러면 네. 손에 그냥 이렇게 짜서 사용을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네, 여기 이 두피 브러쉬에 두피 에센스를 이렇게 펌핑해서 두피에 마사지하듯이 이렇게 문질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피 에센스 같은 경우에는 파스같이 환한 느낌이 나는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좀 많은 제품들이 강하고 인공적인 쿨링감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품은 적당한 쿨링감을 줘서 편안하고 좀 좋더라고요. 여기엔 다 이유가 있는데 자연유래 추출물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유해 성분이 제로기 때문에 자극이 적고요. 그리고 두피 각질이나 가려움 제거에도 도움을 줘서 탈모 증상을 완화하는 데도 굉장히 좋대요. 제가 보니까 제형도 딱
적당하고 향도 티트리 향이 나는 게 더 개운하고 산뜻한 느낌이 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피뿐만이 아니라 염색이나 탈색으로 손상된 그런 손상 모에도 사용할 수가 있어서 헤어 에센스를 따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오늘도 사용하고 왔는데 어때요? 좀 괜찮아 보이나요? 좋아 진짜 좋아 보여요. 그것 때문인가 봐요. 맞아요. 네. 진짜 요즘 헤어 에센스는 필수인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심지어 대용량인 에센스를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대용량은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네. 무엇보다도 두피부터 머릿결까지 한 번에 케어할 수 있다니까 현대인들에게 맞춤! 셀프 케어템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현대인을 위한 2인1 제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 바로 체인지 마우스 브러쉬인데요. 제가 입속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아까부터 눈길이 가던데 조금만 더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요 하나의 칫솔 바디로 두 가지 변신이 가능한 만능 칫솔인데요. 칫솔 바디 하나에 실리콘으로 된 칫솔 헤드 두 개와 실리콘 혀 클리너 헤드 두 개가 한 세트입니다. 네. 이를 닦고 싶을 땐 이 칫솔 헤드로, 혀를 닦고 싶을 때는 혀 클리너 헤드로 교체해서 쓸 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 칫솔모가 부드러워 보여서 좋은 것 같아요. 양치하다가 칫솔모 때문에 잇몸에 상처가 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는 칫솔모가 실리콘이에요. 와. 실리콘. 그래서 물이 빨리 말라가지고 좀 위생적으로 관리하기가 쉽고 마모되거나 이 털이 뽑힐 염려가 없어가지고 오래 쓸 수가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잇몸에 자극이 없는 게 가장 큰 장점이겠죠? 그렇네요. 저는 혀 클리너의 브러쉬가 촘촘해서 혀도 잘 닦아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혀 클리너를 사용하면 촘촘하고 부드러운 실리콘 브러쉬가 한 번 닦아주고요. 그리고 스크래퍼가 한 번 더 쓰러지기 때문에 한 번만 사용해도 백태를 말끔하게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혀 클리너를 사용하면 이렇게 구역질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네. 한 번에 잘 닦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거는 크기도 커가지고 두세 번만에 다 닦일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다 깨끗하게 닦이니까 혀 백태 제거에도 좋고 입냄새 제거에도 정말 탁월하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때요? 제가 소개한 이템? 머리부터 발끝까지 셀프케어 쉽게 되겠죠? 네. 사실 뷰티템이라고 하면 몸에 바르는 게 가장 먼저 떠올랐는데 건강을 챙기는 이너 제품들이 요즘 워낙 많잖아요. 맞아요. 건강하게 자극 없이 케어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을 만나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저는 치아 미백에 도움을 주는 미백 치약과 잇몸 케어를 해주는 잇몸 치약을 묻혀서 마우스 브러쉬를 꼭 사용해보고 싶어요. 저는 염색이랑 펌 때문에 두피 자극이 많아가지고 두피에 고민이 많았거든요. 오늘 써본 두피 에센스가 진짜 좋은 것 같아서 같은 라인에 있는 탈모 샴푸랑 바디워시도 집에 가서 한번 써보고 싶어요. 여러분도 간단하게 셀프케어로 두피부터 온몸 구석구석의 건강을 챙겨보세요. 오늘 하부다에서는 속부터 채우는 아름다움, 이너뷰티를 위한 다양한 이템들을 만나봤는데요. 벌써부터 다음 하부다 시간이 기대가 많이 되네요. 네. 뷰티 트렌드를 반영한 핫한 신상템들 많이 소개해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